보마. 안녕하세요, 보마입니다. 자, 저희 와이프는 제왕절개 세 번 했어요. 처음에 제왕절개하면 거의 둘째,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셋째, 넷째까지 제왕절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와이프 고마워, 사랑해. 암튼요, 그런데 중요한 건 지사에서 질병수술비가 50만원까지 제왕절개 보장이 되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말 그대로 예, 처음에 임신하신 분들은 출산하기 전에 내가 제왕절개할지 아니면 자연분만할지 모르잖아요. 그런데 이 질병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면요, 출산할 때 제왕절개로 수술하시면 5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. 임신했을 때도 가입이 가능하고요. 부담보 없이 나중에 물론 자연분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 뭐 보장이 좋으니까 유지하셔도 되고 아니면 해지하셔도 되고요. 그런데 제왕절개 하시면은 50만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에 막 임신했어요. 아니면 세 번째 임신했어요. 그러면 제가 뭐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지만 첫 번째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거의 두 번째, 세 번째 임신해도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럴 때 이 질병수술비를 가입을 하시면요, 부담보 없이, 그리고 거절도 안 당해요. 기존에 첫째, 둘째 뭐 제왕절개 했다고 거절 안 당하고요. 바로 또 가입이 돼요. 그러면은 두 번째 애도 아니면 세 번째 애도 출산할 때 제왕절개 하시면 50만원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질병수술비만 기본계약 놓고 최저금액으로 가입을 하신다면요, 내가 뭐 출산하기 바로 전에, 물론 출산하기 전에 바로 가입하시면 좀 그렇겠죠. 몇 달 전이나 아니면 임신했을 때 기존에 제왕절개 하셨던 분 아니면은 처음 임신했던 분이라면 아무래도 이 담보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출산할 때 50만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괜찮잖아요. 그래서 이 상품 하나 가입을 하시면 딱 좋다는 거죠.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?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짧게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. 자,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